근데 이 언니분이 남자를 누르고 살아야 되는 팔자라서 일반적인 인연을 만나기가 힘들어. 일반적인 인연. 남자를 머리에 이고 살 수가 없는 팔자야. 그러니까 기가 세다고 해야 되지. 되게 헌신적인데요. 그러니까 그 헌신이 남자를 누르는 헌신이라니까.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에 상담 예약이 너무 많아. 근데요, 도령님, 저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도 좀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뭐. 저희 사촌 언니인데요. 홍기가 찼는데, 결혼을 너무 안 해가지고. 나 오늘 사주를 몇개 풀고 하는지 알아? 나 사주를 몇개 풀고 하는지 알아? 나 지금 눈이 안 떠진다. 사촌 누나? 네, 사촌 언니. 사촌 언니? 네. 아, 너무 피곤한데. 다음에 보면 안 되나? 다음에 보시죠. 어? 다음에 보시죠. 나한테 불러봐. 불러봐. 85년생, 올해 36살. 작년에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썸 타는 사람 없었어? 제가 작년에 인연수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 언니분이 남자를 누르고 살아야 되는 팔자라서 일반적인 인연을 만나기가 힘들어. 일반적인 인연을. 그러니까 뭐 평소에 뭐 남자랑 나이 차이 원래 두세 살 정도 나잖아. 차라리 만날 거면 연하를 만나야 돼. 남자를 누르고 살 팔자야. 남자를 머리에 이고 살 수가 없는 팔자야. 그러니까 기가 세다고 해야 되지. 되게 헌신적인데. 그러니까 그 헌신이 남자를 누르는 헌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남자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 키워내는 팔자야. 그러니까 내보다 기가 센 사람 만나면 내가 못 키우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해가지고 키워야 되는 팔자라고. 그러니까 엄마 같이. 남자를 누르고 사는 팔자야. 그러니까 연하나 좀 기가 약한 여성스러운 남자를 만나야 돼. 직업이 뭔데? 근데 이 서비스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뭐 이렇게 뭔가 조명이 막 반짝반짝한 게 많이 보이는데.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 사주로 학교 선생님을 했다고? 맞아, 이게 사주가? 왜요? 이 사주에 문필이 없는데. 문필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도 임용고시를 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나라에 녹을 먹거나 공부를 할 팔자가 되려면 사주에 문필의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뭐 학력고시 이제 그 국가고시를 치든 뭐 임용고시를 치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사주는 공부랑은 일단 연이 없는데. 뭐 집이 잘 사나? 백으로 들어갔나? 야, 차라리 뭐야,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라 하면 믿겠다. 근데 주변에 애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건 보이거든. 근데 이게 학교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학교 선생이라고. 근데 그런 건 있어. 이 사주가 내가 뭔가 앞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뒤에서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일을 할때 성과가 더잘 나긴 해. 자기가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사주라서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선생 팔자는 괜찮은데, 이거는 선생님. 이런 끼를 가지고 선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선생님 같은 느낌 많이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네. 너희 언니 보고 아 선생님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 잘 안 하지. 네. 그러니까 뭐 혼사만 보는 근데 그 뭐야 집에 네. 이게 지금 이분 너희 언니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라고 했잖아. 그 부모님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어. 왜냐면 부모 자리에 좀 살 좀 충살이 낀 게 있어가지고 먼저 여인 부모님이 한 분 있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얼마 되진 않아. 지금 36살 20대 중에 한 먼저 보내신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계세요. 누가 아빠가 돌아왔어. 네. 엄마가 돌아왔어. 아빠. 아빠가. 근데 되게 너한테 그럼 고모부인가? 아닌데 큰 아빠. 네. 큰 아빠구나. 큰 아빠가 너희 사촌 언니를 되게 좋아하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되게 자식에 대한 그런 애정이 많으셨나 봐. 이게 아마 천상세계 가셔서도 되게 언니를 많이 돌보시네. 그러니까 너희 언니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거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능하긴 해. 이제 아버지가 천상세계 올라가셔서 언니의 막 부족한 거를 많이 밀어주고 와우. 이렇게 자기 사주 팔자대로 사는 것보다 더 띄워져 있는 사주야. 자기 팔자보다 더 잘 되는 사주 있지. 네.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조상 때 돕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이 사주도 보면 이렇게 띄워져 있어. 조상 자리. 그래서 이제 부모 덕은 그렇게 많이 없었겠지만 조상 덕은 있어가지고 뭐 30대 때부터는 운 때는 들어오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 뭐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직함 같은 걸 맡을 거 아니야. 뭐 교감이나 교장이나 아니면 학력 주임 뭐 그런 거 맡고 할 거 아니야. 여자분이라더라도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주는 항상 그 약간 그 연예인으로 치면 유재석 같은 그런 스타일 있지. 항상 가늘고 길게 가는 2인자의 그런 유재석도 어떻게 보면 2인자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강호동이나 뭐 이희재는 항상 1인자였다가 이렇게 1인자 항상 올랐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금 내려가는 게 있는데 2인자는 항상 꾸준하고 가늘고 길게 가거든. 그러니까 박명수 같은 스타일처럼 가늘고 길게 가는 스타일이어서 학교 내에서 만약 학교생활 하게 된다면은 딱히 뭐 이렇게 부각이 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직함이 올라가게 되거나 크게 그런 거 없이 계속 쭉 갈 거야. 근데 이게 부부 자리가 참 사람을 남자를 누르고 살아야 되는 팔자라서 근데 이 주변에 근데 남자 인연은 많이 보이거든. 남자 인연은 많이 보이는데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친구처럼 관계라고 해야 되나 친구 관계로 이렇게 이성 친구긴 한데 동성친구 같은 그런 네. 사람들 있잖아. 네. 남자인데도 되게 털털한 스타일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인데도 되게 털털한 네. 스타일. 친구는 많은데 인연은 많이 없어. 그리고 이 너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비밀 연애 해야겠다 나중에. 왜요? 이게 그러니까 알려졌을 때 좀 망신수가 들어와. 내가 이제 사적인 그러니까 너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거를 학교나 주변 사람한테 웬만하면 알리지 말라 그래. 사생활, 프라이버시 같은 거 있잖아. 학교 생활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내 너무 속 깊은 것들을 드러내면은 망신수가 들어서 나한테 그 흉이 된다 하거든. 근데 좀 프라이버시적인 내용들은 좀 감추면서 진행을 하라고 하고. 근데 인연수가 올해 36이면은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아까 내가 이 조상 자리에서 띄어져 있다냐. 조상전에서 이게 원래 이 사주 자체로 보면 남자의 인연이 되게 박한 사주야. 근데 조상 자리에서 면을 맺어주는 인연이 한 39 정도에는 보여. 이때 되면은 결혼 수가 드는 건 아니지만 조상이 맺어준 인연을 만날 타이밍이 될 거야. 좀 더 기다려보라 그래. 지금은 이거는 자기 사주 자체로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없어. 썸을 조금 타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 그리고 썸을 탈 때 이거를 주변 사람한테 썸 탄다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 기운이 달아나니까 썸을 타더라도 조용히 만나라 그래.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그 인연이 박하다는 건 뭐냐면 살얼음 같은 형태라는 거거든.
조금만 그게 구설이 돌면 깨져버려, 관계가. 그러니까 최대한 했을 때 애시중지하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남을 이어나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이 붙을 때까지는 조용히 만나라고 하고, 그러니까 39 전까지는 그냥 연애만 하라고 하고, 이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조상자한테 이어준 인연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인연을 잡으면 돼. 이거는 그냥 운명적인 인연이야. 자기 팔자를 벗어난 조상 쪽에서 이어준 인연이라서, 이건 궁합 볼 필요도 없고, 뭐 볼 필요도 없어. 이 인연 만나면 돼. 그리고 건강수 지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로 보면은 건강도 여성 질환 관련된 곳 있지. 그러니까 자궁이나 유방 쪽 그런 쪽으로 항시 좀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알겠지?